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음력 매월 24일 그 관음제일 법회를 이제 많이 하죠. 이 관음신앙은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참 그 역사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반야신경도 보면은 이제 그 관세음보살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이제 경이 성립이 되어 있죠.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그런 의미고, 관세음보살은 이제 아바로키데스바라라고 이제 하죠. 천수천하, 손이 청계요, 눈이 청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제 양손, 뭐 이렇게 손이 두 개, 눈이 두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손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지만, 관세음보살은 눈이 청계요, 손이 청계이기 때문에 천수, 천개의 손. 천, 안, 눈이 천 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눈이 이제 많고, 손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 괴로움이랄지, 어떤 그 중생들의 어떤 그 소망하는 바랄지, 이런 것을 희노애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감응해가지고 이제 손이 천 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움을 준다 이런 그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참 뭐 아주 뭐 지금 사회가 지금 마비되다시피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가지 못하고 거기가 집에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그 관세음 보살을 이제 염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박멸이 되도록 이제 관세음 보살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그 자세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님은 이제 그 어떤 중생들의 어떤 그 소리를 듣고, 말하자면은 뭐 좋은 일이든 또 좋지 않는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이런 것을 듣고 거기에 이제 감응해서 구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보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관음 그 신앙이 이제 아주 그 말하자면 역사가 있고, 또 우리 불자들에게는 이제 많은 그 관음신앙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도에서는 그 아바로키데스바라 많은 그 보살이 있지만은, 관세음 보살은 우리 중생들하고 직접 이제 관련이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그 티베트의 그 법왕도 이제 관세음 보살의 이제 화신이라고 그러죠. 화신. 관세음 보살이 이제 그 화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음 신앙 그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 동해안에 가면 이제 낙산사, 홍련암. 또 저 서쪽으로 가면 이제 보문사. 저 또 남해로 가면 이제 남해보리암. 이런 그 관음 성지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보면은 이제 관음전이 있습니다. 관음전. 관음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어떤 그 괴로움이라든지 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닥쳤을 때는 관세음 보살께 이렇게 이제 발원하면서 또 아주 그 일념으로 어떤 그 관음 주력이라고 그랬지, 주력.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을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마음을 집중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염을 이제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제 관음제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께서는 뭐 개인적인 것이 됐든지 또는 우리 모든 사회와 국가를 위한 것이 됐든지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염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